휘바람 바라바라바라밤 농촌과천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는 촌앤촌 그 여섯 번째 시간은 바로 바다를 또 어촌을 깨우는 숨빗소리 해녀 이야기. 대한민국 바다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? 돌고래? 아니죠. 숨빗소리 맞습니다. 숨빗소리는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뿜는 휘파람 소리라는 뜻이에요. 그렇다면 해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? 해녀 어떻게 되는 건데?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거주지를 해안마을로 옮기기. 둘째, 수협 가입하기. 셋째, 어촌계 가입하기. 이런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제주는 각 지역과 어촌계에 따라 해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. 해녀 공동체? 물질 작업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해요. 혼자서 물질을 하는 게 아닌 함께 일을 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말이죠. 어촌의 숨빗소리 해녀, 참 흥미롭죠? 소가 수다 오늘도. 농어촌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농어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촌앤촌 끝!